연속이냐 아니면은 불연속이냐 이거지 뭐. 예? 자, 연속 제어도 여러분들이 비례 적분, 비례 미분, 비례 미분 적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비례 처음에 있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핵심은 뭡니까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그래서 비례 P자가 뭐의 P인지, 그 다음에 I자가 뭐의 I자인지, 그 다음에 D자가 뭐의 D자인지. 이렇게 보면은 그걸 이제 우리말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 예를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R, L, C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기전역 하나 갖다가 놨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시간 영역이라는 의미지. 그러면은 이 전류가 여기서 흘러 생긴 전압 강하. 여기서 흘러 생긴 전압 강하. 그게 뭐야? R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에 여기서 흘러 생긴 전압 강하. 아까 ELI라고 얘기를 했지. ELI. 그제 ELI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L, DT, DL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아, 초보 괜찮지? 여기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니까 자 J 오메가 C 2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근데 2를 물어본 거니까 J 오메가 C 분의 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C 분의 1 적분연산자 I DT 라고 쓸 수 있겠지. 적분연산자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0분의 1 쓰고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쓰면 회로 기본 법칙에서 이걸 뭐라 그러지? KVL, 큐르프의 전압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 T가 타임이야, 타임. 시간이라는 거야, 시간. 시간, 타임. 자, 요거를 변환, 트랜스폼. 자, 트랜스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3대 트랜스폼이 있어. 시험을 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3대 트랜스폼. 그게 뭐죠? 푸리에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지 트랜스폼. 내가 예상할 때는 지 트랜스폼이 이제 나올 시기가 된 것 같아,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내봐야 라플라스 푸리에, 라플라스 푸리에고만 냈는데, 디지털 필터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 트랜스폼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제어 마지막에 보면은 지 트랜스폼이 들어가 있지? 해야 돼. 필터 설계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얘기했지? 필터 설계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폼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폼.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자를 딱 보니까, 이거 소문자니까 여기 대문자로 하자. 이렇게 도메인이 프리캐시 도메인입니다. 응? 그 약자를 찍어준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S 도메인이라는 거야. S 도메인.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S 도메인은 자꾸 어려워져요. 아니야.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응? 아주 쉬운 거야. 처음에만 그런 거야. 요 도메인에다가 요 도메인까지 합성이 된 게 S 도메인이야. 아, S 도메인. 그래서 요거는 진동. 진동. 이거는 진폭. 알겠어요? 진폭, 진동. 그럼 다 표시할 수 있어. 다 표시할 수 있어. 그래서 땅, 땅. 이렇게 표시하는 게 S 도메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지? S 도메인. 이 도메인에 이거 하나가 더 붙은 거야. 요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G 트랜스폼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소문자를 뭘로 한다? 대문자로 바꾸네. 일단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배울 거야. 배운다고. 자, 아주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거 이해돼? 적분전산자지. 적분전산자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했다라고 얘기해요. 예, 라플라스 트랜스폼. 자, 했다. 뭐 별거 아니네. S 도메인.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자, 소문자를 뭘로 했어? 대문자. 약속이야, 이거는 약속. 야, 우리 소문자는 시간에서 쓴다. 대문자는 트랜스폼 된 영역에서 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맨 먼저 비례 제어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죠. 자, 비례 제어는 자,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자, 비례 제어. 비례 제어는요. 저항 같은 거. 저항 같은 거. 요게 이제 비례 요소야. 비례 요소. 이거는 미분 요소. 요거는 적분 요소. 그래서 이게 뭐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시험 문제가 뭡니까 하는 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P. 자, P는